끝을 모르는 폭염에 바다도 아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확대된 가운데 어류폐사가 잇따르고 있어 양식 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동근 기자입니다. 완도 앞바다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 폭염을 피해 수온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가두리마다 차광막이 설치됐습니다. 고수온에 다시마가 부패, 행여 폐사로 이어질까봐 먹이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고수온이 이거 1조가 넘은 지금 배시 강해가지고 자외선 투하가 너무 많이 돼서 전복한테는 제일 해롭거든요. 이곳 완도 앞바다의 수온을 측정해봤더니 29.2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은데 고수온 경보가 연안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어류 양식장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두리마다 어른 팔뚝만한 우럭이 배를 드러낸 채 떠올랐습니다. 하루에 10여 마리씩이던 폐사량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장흥해역의 수온이 32.7도를 기록했고 완도와 신안 영광 등 서남해 연안의 수온이 29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함평과 장흥 고흥 등에서 돌돔과 넙치 등 45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소 공급기를 늘리고 수시로 어망 청소 등에 나서고 있지만 펄펄 끓는 바닷물 온도를 낮출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어민들도 걱정입니다. 지금 전복이 많이 죽을 것 같아서 어민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열심히 그냥 체크하고 어떤 정보를 좀 제공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지독한 폭염에 숨쉬기조차 힘든 바다. 지속되는 고수온에 적조 발생도 우려되면서 양식어가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